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네. 3시간에 걸쳐서 이 문제작 혹은 화제작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페달이고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스타트는 오리진 이펙트가 끊었는데 완성은 UAD가 했다. UAD가 했다라고 느껴지고 이 페달이 사실 해외 리뷰를 먼저 봤고요. 저는 거기서도 너무 충격을 받았는데 오늘 실제로 들어보니까 이제 뮤지션들의 보드가 또 바뀌겠구나. 확 바뀔 것이고 그리고 이제 UAD에서 앞으로 이 시리즈로 또 더 많은 앰프 모델링 페달을 만들 텐데 와 이래 버리면 이건 앰프 산업에도 좀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 같고 와 이게 지금 심각한 어떻게 보면 이 생태계 제가 늘 저희가 한 번씩 뭐 교란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제 정말 여기까지 왔구나 싶은 게 UAD가 우리가 다 해먹겠다고 아주 그냥 작정을 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도 요즘에 이 특별한 이유가 생겨서 매장을 제가 이제 보는 일이 종종 생겼거든요. 그러면서 이 확실히 악기 쪽 그리고 음악 씬이 바뀌긴 바뀌었다라는 걸 많이 느끼는 이유가 예전에는 무조건 일렉 기타 뭐 예를 들어서 드라이브 페달 혹은 멀티 페달 앰프였거든요. 가지고 앰프를 구입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판도가 정말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를 오늘 이 이펙터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이 페달을 확인을 하시면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UAFX 스타라이트 에코스테이션, 아스트라 모듈레이션 머신, 골든 리버브레이터 페달에 이어 출시된 새로운 캐비닛 에뮬레이션 UAFX 페달은 1950년대부터 60년대 미국과 영국의 수많은 아티스트와 프로듀서가 사용해온 진공관 앰프 사운드를 기반으로 하는 앰프 및 캐비닛 페달입니다. 강력한 듀얼 엔진 프로세싱과 세계적인 수준의 UAD 모델링 기술을 통해 스튜디오 앨범 레코딩 퀄리티의 사운드를 제공합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유니버셜 오디오의 새로운 UAFX 페달 우드로 55 인스트루먼트 앰프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드로 55 인스트루먼트 앰프는 더 이글스부터 척베리, 닐영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아티스트와 프로듀서가 사용했던 전설적인 미국의 트위드 진공관 앰프 사운드를 기반으로 한 스테레오 앰프 및 캐비닛 에뮬레이션 페달입니다. 우드로우 55 인스트루먼트 앰프는 50년대 중반 아메리칸 스타일의 트위드 진공관 콤보 앰프 사운드를 재현하였습니다. 코르그 SDD 3000 렉 유닛의 프리앰프와 마에스트로 EP3 테이프 딜레이를 포함하고 있으며 옥스 앰프 탑 박스에서 파생된 클래식 마이크 및 스피커를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UAFX 컨트롤 데스크탑 앱을 사용하면 바이패스 라우팅 모드, 라이트 풋 스위치 모드 등의 글로벌 세팅을 바꾸는데 사용이 가능하고요. 제품 등록 시 무료 보너스 이펙트를 증정하고 UAFX 펌웨어 업데이트를 제공받을 수 있다라고 하네요. 일단 외관을 보시면 이 UAFX 페달의 외관을 그대로 따르고 있고 이 은총 씨가 앞서서 잘 설명을 해주셨지만 이제는 어쩌면 진짜로 이 앰프 브랜드들도 뭔가 변화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완성도 높은 앰프 에뮬레이션을 환경을 갖춰주고 있는데 오늘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시면서 좀 이렇게 변하고 있다는 걸 같이 공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외관부터 살펴보고요. 네.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트루먼트 볼륨 앤 마이크 볼륨 앰프의 악기와 마이크 채널 게인을 조정합니다. 악기 채널은 위로 올라갈수록 약간 더 밝고 공격적이며 마이크 채널은 더 어둡고 깨끗하며 저역이 더 많다라고 하네요. 아웃풋 페달 출력 레벨을 조절합니다. 룸 신호에 혼합된 룸톤의 양을 조절합니다. 룸 로브는 12시에 위치한 후 좌우로 돌리며 공간을 추가하거나 제거하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톤, 앰프의 고음 주파수를 조정합니다. 톤 컨트롤은 앰프의 게인과 상호작용하며 톤을 높이면 오버드라이브 왜곡이 증가합니다. 부스트, 앰프의 입력에 적용되는 부스트 양을 조절합니다. 스피커 캐비닛과 마이크를 변경합니다. 스위치를 같은 방향으로 반복해서 누르면 페달 내 사용 가능한 모든 스피커 캐비닛을 순환합니다. 스피커 타입 LED, 현재 선택된 캐비닛을 표시합니다. 스토어, 프리셋을 저장하려면 녹색 프리셋 풋 스위치 LED가 깜빡일 때까지 스토어 스위치를 아래로 누르고 있으면 됩니다.
부스트 스위치, 우드로우 55에는 세 가지 부스트 유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스탁, 스탁 앰프 회로이며 부스트 노브는 앰프의 하이 입력에 대한 클린 부스트를 증가시킵니다. KP3K 80년대 렉 딜레이 프리앰프의 부스트를 제공합니다. EP3, 빈티지 EP3 프리앰프에서 하이 입력으로 부스트를 추가합니다. 레프트 스위치, 기본적으로 현재 노브 및 스위치 설정으로 이펙터를 켜거나 끕니다. 라이트 스위치, 프리셋 사운드를 켜거나 끈다 라고 하고 있네요. 일단 클린 사운드 한번 들려주시는데, 제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앰프에다 연결한 게 아니라 이 UAFX의 우드로우 55 인스트루먼트 앰프를 연결을 해서 오디오 인터페이스에다 직접 연결을 한 사운드를 들려드릴 거고요. 저희는 모니터를 모니터 스피커를 이용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클린 사운드 먼저 이펙터를 통하지 않은 사운드부터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그 기타가 그냥 오디오 인터페이스 바로 가는 맞아요. 소리죠. 다이렉트죠. 그렇죠. 아, 이 상태에서. 아니 이게 말이 돼요? 이게 말이 되냐고. 앰프가 앰프 그 캐빈의 자체 그 나무가 울리는 맞아요. 듯한 그 느낌까지도 다 담아내고 있는 느낌 나요. 그 룸도 들리죠? 저희 같은 경우에 지금 모니터 스피커를 이용을 해서 사운드를 듣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헤드폰으로 직접 듣고 있는 건우씨라든지 아니면은 이 영상이 완성이 돼서 자신의 스피커로 듣고 있는 청취자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깜짝 놀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제 다양한 이 노브 조작을 통해서 사운드의 변화를 한번 느껴보도록 할게요. 한번 요렇게 변경을 해볼게요. 반대로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마이크 볼륨도 한번 높여보도록 할게요. 극단적으로 한번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좋습니다. 아직 감동하긴 이르고요. 룸 노브를 한번 말이 안 되던데. 아, 저는
헤드폰으로 한번 모니터 하실 것을 추천을 드릴게요. 여기서만 해도 룸 노브를 돌렸을 때이 공간이 작아졌다 커지는 게확 느껴지거든요. 이게 저희가 지금 모니터가 있는 모니터 스피커가 그렇게 좋은 모니터 스피커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변하나? 말이 안 그죠? 되네요. 네. 캐비넷을 좀 바꿔볼까요? 네. 네, 캐비넷 바꿨습니다. 부스트 스위치를 KPA3K로 변경했습니다. 네, 가볼게요. 부스트 한번 좀 올려볼까요? 네. 앰프 터지려고 해.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UAFX의 모든 이펙터들이 이펙터라고 표현하면 안 되겠다. 어쨌든 UAFX의 페달들이 기존의 이제 이펙터들과 비교를 했을 때 가격적으로 따지자면 저렴한 가격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빈티지 앰프 그리고 이 3종 예를 들어서 빈티지 앰프 3종의 마이크 그리고 이 공간 그런 것들을 다 계산을 휴대성. 한다면 그죠? 말도 안 되는 가격이죠. 맞아요.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사운드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해외에서는 이미 이 UAFX의 이 명 앰프 복각 시리즈 들이 에뮬레이션 시리즈들이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고 저도 이제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버즈비에 나와 보니까 입고가 됐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로 이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고 저희도 저희지만 아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헤드폰이라든지 집에서 갖추고 있는 모니터 스피커를 가지고 현장감 있게 사운드를 듣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저희보다 좀더큰 감동을 느끼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스테이지보다 이 레코딩이라든지 아니면은 은총 씨처럼 세션을 하시는 분들이 좀더이 직관적으로 평가를 해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은총 씨도 이 제품을 리뷰하기 전에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하셨겠지만 느끼신 부분 한번 언급을 해주시고 사운드를 추가적으로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은 저는 이거 지금 듣자마자 뭔 생각했냐면 이 전 시리즈를 살것 같아요. 만약에 예를 들면 전 시리즈 사서 보드의 그 끝에다가 다 둡니다. 그 다음에 현장에서도 그냥 내가 늘 제일 좋아하는 세팅 해놓거나 뭐 좋아하는 앰플 하겠죠. 그리고 세 개를 왜 사느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녹음을 할 때 내 보드만 들고 가면 되는 거예요. 기타랑. 그렇죠. 뭐 근데 물론 뭐 코드 코텍스는 또 코드 코텍스가 가벼우니까 또 들고 가고 캠퍼는 캠퍼도 들고 가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걸 떠나서 난 좀 더 아날로그적인 지향을 원하고 내가 원하는 사운드 더 훨씬 더 그 이 내 보드 세팅에서 나오는 소리를 담고 싶다 했을 때는 이 세 개 앰프가 있으면은 상황이 다 정리가 되는 맞아요, 느낌이 맞아요. 있기 때문에 앰프만 성질을 다른 걸 골라서 클린톤이랑 녹음하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보드에서 뭐 여러 가지 사운드를 입히는 거죠. 이게 지금 와 뭐 말로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데 그리고 지금 이거 라이브 스테이지에서 이렇게 사운드 나가면은 엔진이 엄청 좋아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그냥 리얼 앰프로 듣던 소리를 그냥 그대로 송출해주고 내가 무대 위에서 올리는 뭐 붐이나 이런 것도 잡을 필요가 없고 예를 들어서 인이어까지 써버린다. 그러면 뭐 스테이지에서 소리가 아무것도 그쵸. 안 나잖아요. 드럼 소리밖에 안 나잖아요. 그랬을 때는 이건 최고죠. 그렇습니다. 이 상태에서 그러면 바꿨습니다. 네, 아 바꾸셨나요? 네. 네. 네.
재밌겠다 진짜. 여기 부스만 좀 바꿔볼까요? 네. 그냥 막 이렇게 만져볼게요. 네. 제가 시계에서만 밟아볼게요. 네. 와, 이 평소에 이 빈티지 앰프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도 계시고 이 풀크랭크업 사운드를 녹음을 해보고 싶다라는 연주자도 굉장히 많이 있었을 거예요. 이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고 악기들이 진화를 하면서 진짜로 이제는 이런 페달형 이 이펙터를 가지고 페달을 가지고 그런 환경을 완벽하게 재현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고, 이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은총 씨가 얘기하신 대로 굉장히 다양하게 출시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한번 가져봅니다. 저게 이제 3시간에 걸쳐서 새로 색다른 앰프 세대를 에뮬레이팅한 페달들을 다뤄볼 거지만 그 이후에도 분명히 이 UAD 특성상 출시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평소에 자신이 좋아하던 아티스트가 사용했던 앰프라든지 자기가 꼭 한번 경험하고 싶었던 앰프가 있으셨던 분들이라면 이 시리즈 반드시 주목을 해야 된다 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은총씨 먼저 UAFX 우드로 55 인스트루먼트 앰프에 대해서 한 주평을 주신다면? 네, 한 주평 되겠습니다. 이 전쟁을 끝내러 왔다. 아마 이 앰프 모델링 페달보드 개발은 다른 브랜드에서 UAD 이 기준을 넘지 못하면 앞으로 좀 살아나지 못할 것 같아요. 허들이 너무 높네요. 너무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어떤 걸 들어도 지금 제가 지금 리뷰하면서 너무 황당하고요. 그리고 아까 방금 마지막에 쳤을 때도 이런 거예요. 그 요즘 녹음실 가면 엔간에서 앰프 녹음할 수 있는 데가 많이 없습니다. 많이 없고 그 제가 아는 영역에서 굳이 좀 추천드리면 지금 앰프 녹음할 수 있는 데가 건대 쪽에 있는 블랙키 맞아요. 스튜디오 거기는 저희 앨범도 거기서 녹음했거든요. 거기는 굉장히 그 엔지니어님도 그 관심 많으시고 해외에서 공부도 하셨고 예. 기타 리브 콘솔 기타 리브 콘솔도 있고 거기 기타 앰프를 넣었을 때 충분한 이 룸 확보가 되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마이킹을 받았을 때 그 ATC 모니터 스피커 그 되게 좋은 모니터 스피커 들었을 때 이런 느낌이 나요. 이런 느낌이 납니다. 지금 내가 들었던 내가 모니터 스피커를 듣고 있지만 저기에서 앰프 마이킹이 돼서 들어오는 이 모니터 스피커를 들었을 때 느낌이거든요. 딱 그 느낌이에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그 세팅 자체가 우리가 무대 위에서 올려놓고 나갈 때 소리일 것이고 앨범이 녹음될 때 맞아요. 소리일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현장적인 시뮬레이팅이 너무나 완벽하게 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와 이게 뭐 다음 시간도 리뷰가 남았지만 이게 앞으로 이 시장은 쉽지 않을 것 같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여기 한 주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UAD가 UAD 했다. 이 워낙 이 사운드에 대해서 노하우가 가장 높은 회사잖아요. 전 세계의 뮤지션들이 UAD의 플러그인 혹은 다른 이런 악기 관련 가상 악기에 대해서 열광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고 이 오랜 노하우를 이제는 요즘에 이 UAD가 계속해서 이제 페달로 옮겨가는 작업들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이 페달로 옮겨간다라는 거는 편의성도 갖추고 있고 휴대성을
갖추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선전포고거든요. 아, 네. 그래서 앞으로 이 시리즈 계속해서 저희가 출시될 때마다 리뷰를 꾸준히 해드릴 테니까 평생 이런 시스템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가져봅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하나 둘 셋. 10점 12점. 네, 이 2점은 이 미래로 향한 도약. 네. 정도로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날로그와 디지털은 돌고 돌고 계속해서 돌고 도는데 이 가장 아날로그를 디지털을 아날로그스럽게 만드는 회사가 바로 이 UAD라고 저는 네. 감히 생각을 합니다. 첫 시작이 굉장히 좋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또 이 같은 시리즈 더 충격을 받겠죠. 루비 63 부스템프를 네. 리뷰를 해볼 텐데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